미식의 도시 홍콩은 정말 먹어봐야 될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중에서도 홍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딤섬이죠. 홍콩 가면 1일 1딤섬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? 요즘 홍콩 MZ들 사이에 핫하디 핫하다는 신상 딤섬집이 있다고 하는데요. 홍콩 최대 번화가 중 하나인 침사추이. 이곳에 위치한 록예 딤섬집이 그 주인공입니다. 오, 야, 저기는 처음 본다. 자, 침사추이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. 한 블록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좋은 편이지만 골목에 숨겨져 있는 작은 가게니까요. 잘 찾아야 됩니다. 골목에 들어서면 저 멀리서도 길게 들어서는 줄이 보일 겁니다. 그냥 홀린 듯이 함께 줄을 서면 됩니다. 아니, 홍콩은 사실 딤섬집 천국인데. 네. 아니면 아예 예약만 받는 집도 있고요. 네. 그런데 저렇게 줄을 길게 설 정도라면 정말 놀라운데요. 여기가 MZ들에게 인기 많은 딤섬집 아니겠어요? 좀 더 색다른 맛의 딤섬을 먹어보고 싶다면 MZ픽 인기 메뉴 삼색 샤오롱바오를 시키세요. 와, 야,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오리지널 맛, 마라 맛, 트러플 맛. 하나만 시켜도 세 가지 맛의 샤오롱바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. 트렌디한 약간 딤섬집이네. 약간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금 새롭게 퓨전을. 뭔가 편해. 네. 그렇죠. 홍콩 현지인 맛집이라 해서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노노. 홍콩 가서 먹어본 딤섬 중 1등이에요. 진짜 저렇게 1등이라고 할 정도면 여기 괜찮나 본데 정말? 침사추이역과 접근성도 좋은 홍콩 MZ픽 신상 딤섬 맛집. 다음에 홍콩 여행 가시면 이곳에서 꼭 딤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